조금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되살려서 이용을 하게 되면 굉장히 쉽게 할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걸 546도 다 구하고, 그러니까 팩트들을 구하고 390도 팩트들을 구해서 서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이렇게 똑같은 원리를 이용하면 되죠. 546 마이너스 390과 그리고 394의 팩트들, 그죠? 그것들의 것을 공통되는 GCF를 구하게 되면 편리해지는데, 이 156과 390은 다시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390 마이너스 156에서 156 사이의 팩트들을 구하는 거죠. 그런데 이건 또 다시 이렇게 구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결국은 78과 78의 GCF 바로 78이 나와버리게 되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또 여러분에게 한 가지 퀴즈를 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전에 우리가 볼 때, common factor, GCF, 그러면은 이전에 GCF 해서 A와 B 사이의 GCF는 GCF, B와 A-B 사이의 GCF 같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맞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이 여기에도 해당되는지, 해당된다면은 왜 해당되는지, 해당되지 않는다면 이것도 참인지, 이게 참이라면 왜 참인지,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